네, 하다만 오프시즌 이벤트 드래프트 로터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표가 오프시즌 진행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첫 시즌 개막 게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트레이드도 많고 오늘은 할게꽤 되기 때문에 예, 뭐 이래저래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진행에 이어서 드래프트 순서부터 뽑도록 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성적 역순으로 해서 드래프트 확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지금 저희 뉴욕 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애미 픽과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 픽을 가지고 있죠. 작년에 최하위였던 올랜도 매직과 매버릭스가 1, 2 확률에 19%, 25%픽 순서 번호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15개 팀, 그러니까 14개 팀이네요. 총 30개 팀 중에서 절반을 딱 잘라서 그 밑에로, 그러니까 떨어지는 팀들을 쫙 순서대로 로또 형식으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줍니다. 무조건 작년 꼴찌라고 해서 1라운드 첫 번째 픽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그 변동의 확률을 지정을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첫 번째 픽을 얻을 확률이 13.8%인데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 확률상 게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올랜도 매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꼴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팀 입장에서는 저 1위 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은 더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바라고 있는 지금 픽은 어느 정도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 픽만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픽을 3위, 6위만 받아도 결코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그냥 바로 진행이 가능한데 이걸 일일이 볼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재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1라운드 14번 픽 같은 경우에는 원래 킹스가 받아야 되는데 클리퍼스가 오히려 받게 됐고요. 지금 리포터가 이거에 대한 역사나 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이덤 커미셔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픽을 지금 뽑고 있죠. 작년에 들어간 밴더를 뽑았던 선즈가 지금 13번 픽. LA 레이커스 픽을 가지고 있던 필라델피아 76ers가 12번 픽에 배정이 됐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천천히 말고 빨리 진행도 할수 있는데요. 뭐 천천히 이거 보는 것도 어느 정도의 재미이기 때문에 예. 그냥 버튼 눌리면 넘어는 갑니다. 예. 벅스가 지금 12. 네츠가 보스턴 픽을 이용해서 최하위 안 좋은 픽을 얻어갔는데 9위. 나쁘진 않습니다. 9위 정도면은. 예. 그만큼 성적이 안 좋았다는 거겠죠. 셀틱스가. 호네츠가 8위. 이러면은 저희 팀이 최소 7위 이상의 픽을 지금 보유하게 된 거네요. 네츠 픽을 이해해가지고. 아, 말과 무섭게 브루클린 네츠 픽. 7위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픽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상위권 1, 2, 3위 내에 들어가는 픽이었으면 좋겠는데 1위 픽을 얻으면 정말 대박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픽을 받으면 정말 대망이겠죠. 예. 드래프트는 이 재미로 합니다. 이 재미로 진짜. 아, 3위 이내 픽을 못 받게 됐습니다. 지금 4위 픽을 얻었네요. 4위 7위 픽으로 어떻게든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게 뭐지?
매버릭스가 4위고 저희가 3위네요, 지금. 예. 세크라멘토가 0.5% 확률로 지금 로또를 터뜨렸습니다. 2위 픽을 얻게 됐네요. 원래대로라면 14위 픽을 얻어야 될 확률이 높은데, 예. 의외입니다. 그럼 1위는 자연스럽게 작년 꼴찌 팀이었던 매직이 1위 픽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라운드 픽이 결정이 됐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픽 트레이드랑 선수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는 제가 시즌 시작할 때 이미 정했지만은 조시 잭슨이 1위에 가까운 픽을 얻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 팀 스카우터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왕이면은. 예. 스태프 샤이닝이라고 있죠. 이걸로 기존의 스태프들을 물갈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재정 관리원, 그러니까 CFO와 어시스트 매니저는 계속 끌고 갈 예정이고요. 감독도 일단은 뭐 1년 아직 더 남았으니까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감독이 어떤 부분에 감독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리 칼라일 감독이 나왔네요. 제가 매버릭스 팬이다 보니까 칼라일 감독이 나와서 칼라일 감독을 영입할 수 있게 한번 노력 한번 해볼까요? 예. 어시스트 코치는 솔직히 신경 쓰셔야 될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시스트 코치는 다음 코치를 미리 준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시스트 코치가 코칭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능력치도 어느 정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스콧 라이덴이라는 분이 어시스트 코치로 괜찮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어시스트 코치로 스콧 라이덴, 레리 드류. 지금 일단 루크 존스 어시스트 코치보다 다들 괜찮은 편인 코치가 있는데 루크 존슨 어시스트 코치도 썩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능력치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냥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은 스카우터를 먼저 한명 뽑아야 되겠죠. 스카우터는 당분간 제가 웬만하면은 만들어 놓은 드래프트 피커, 그러니까 유망주들이 있기 때문에 스카우터에 의존해서 게임을 하시길 원하신다면은 뭐 스카우터 능력치가 좋고 선수를 세세히 살펴보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뭐 없어서 나쁠 거 없고 있다고 좋을 거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스카우터입니다. 지금 스카우터 중에서는 루터 해밀턴하고 코너리가 그나마 좀 나은데 배지가 저게 이제 좋은 게 지금 코너리라는 저분은 하드워커라는 배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로 한 명의 더 유망주를 스카우팅을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우터가 모든 유망주를 스카우팅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지정해 놓은 선수나 뭐 퍼센테이지 있는 선수들을 스카우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루터 해밀턴이 가지고 있는 스카우터 능력치는 뭐두 명의 스카우터를 그 유망주를 더 살펴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저는 일단 기본 능력치가 높은 코너리랑 계약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대충 말 걸어주는 거고요. 뭐 우리 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카우터 지금 배정된 예산이 9.5 밀리언인데 지금 뭐이 정도면 헐값이죠. 웬만하면은 뭐저 인터레스팅 그러니까 관심도 게이지를 풀로 채워서 계약을 하는 게좀더 낫습니다. 저희 팀 감독도 한번 바꿔볼까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 나왔으니 헤어지기 싫지만은 제 보너스에 가고는 좀 어느 정도 좋은 쪽으로 헤어지고 리 칼라이 감독과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 칼라이 감독은 4년에 5.32 밀리언을 원하는데요. 저 굳이 다안 주고 한 4. 4. 몇 밀리언 정도만 줘도
예,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스타트 버튼으로 진행을 눌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서 그 오퍼 받은 내용과 뭐 예, 상태가 나오는데요. 리 칼라일 감독은 지금 저희 팀 10개 오퍼 중에서 저희 팀을 선택을 했네요. 일단은 사인을 해주고요. 코너리는 아직 저희 팀 오퍼밖에 못 받은 것 같은데 조금 심사숙고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진행을 해서 리 칼라일 감독이 오셨고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미러키벅스에서 그 저희 팀 어시스트 GM인 데이빗 빈센트를 데려가고 싶다고 하는 건데 이거 뭐 거절하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뭐 제가 필요해서 쓰는 GM인데 계속 달라 합니다. 왜냐면은 저 데이빗 빈센트라는 저 친구가 능력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눌리는 게 약간 귀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always를 해서 데이빗 빈센트한테 오는 오퍼를 모두 다 거절해 줍니다. 지금 코너리한테 오퍼 3개 왔는데 저희 팀에 올지 안 올지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 저희 팀에 오지 않는데 굳이 뭐 잡을 필요 있겠습니까? 다른 쪽에도 선을 하나 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퍼 순서로 보면 지금 쿠바 구딩이라는 분한테 컴퓨터들이 많은 오퍼를 친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분은 4년에 232밀리언 계약을 원하시는데 저는 200밀리언만 주고 계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퍼를 줬던 코너리한테도 조금 더 괜찮은 오퍼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180 정도 줬는데 이 친구한테도 200으로 해서 오퍼를 제 오퍼를 넣도록 하죠. 그럼 저 트러스트가 올라가죠. 저게 이제 높을수록 계약하기가 정말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저희 어시스트 GM인 빈센트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가 트레이드 능력치가 A+라서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팀에 윙맨이라는 배지도 좋은 게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 팀의 트러스터가 지금 94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친구랑 재계약을 계속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상에는. 트레이너인 데이비드 클락도 예, 마찬가지로 트러스터가 100이죠. 예, 저에 대한 신임이 크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오퍼를 두개다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쪽 하나의 오퍼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쿠바 구딩 같은 경우에는 포텐셜, 그러니까 미래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코널이랑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래성이 높은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계약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면 데이 레프트 해가지고 4일 남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기간 동안 진행을 해주십니다. 스타트 버튼으로. 그러면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계약을 맺었을 것이고 기존에 감독진 풀에서 아직 보시면은 드웨인 케이시 감독이나 뭐 코치 K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대학 감독으로 유명하시고 팀 미국 감독으로 요번에 선임돼서 아마 올림픽에 출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 블렛 뭐 클리블랜드 감독이었는데 지금 어느 팀에서도 데려가지를 않고 있네요. 지금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감독 선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이커스에서 작년에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던 타이론 루 코치를 예, 데려갔습니다. 그럼 클리블랜드가 좀 이번 시즌에는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기존에 마이애미 히트에서 근무하던 이 에릭 스포 엘스트라 감독이 바뀌었네요. 지금 퀸 스나이더로 지금 바뀌었고 이게 재즈 감독이었는데 에릭 스포 엘스트라 감독은 지금 애틀란타로 이적을 한 상황입니다. 애틀란타의 그 사장 겸 감독이었던 예,
부덴홀저 감독이 지금 다른 곳으로 간것 같은데. 아, 클리퍼스로 지금 커 감독이 움직였네요. 이렇게 되면 워리어스가, 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 지금 포포비치 감독이 갔습니다. 야, 이 영감님이 지금 욕심이 생기셨나? 르브론하고 신경전을 할 생각으로 가신 건지. 재밌게 됐네요. 부덴홀저 감독이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지금 가셨고, 필리스가 아니죠. 세븐티식서스죠. 야구팀도 좋아하고 축구팀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동네 여러 가지 팀들 이름이 헷갈리네요, 저도. 골든스테이츠에서는 어시스트 코치였던 론 아담스가 지금 승격한 것 같습니다. 예. 론 아담스가 승격한 것 같고요. 지금 포틀랜드는 어시스트 코치가 아직 안 구해진 상황이고, 샌안토니오는 리가 될 만으로 바뀌었네요, 체제가. 아, 재밌어졌습니다. 어시스트 코치인 자크 보니 능력치가 굉장히 좋네요. 나중에 데려오고 싶습니다, 저희 팀에. 휴스턴은 그대로 디 앤토니 감독으로 가고, 토론토가 오히려 케빈 맥헤일 체제로 지금 요번에 바뀐 것 같습니다. 덴버는 감독이 영 이상한 사람이 감독이 돼 있네요. 어시스트 코치보다 더 적게 받는 금액으로. 덴버는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서 뭐 계약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댈러스는 멜빈 헌트 어시스트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팀들이 지금 보면 어시스트 코치를 못 구하고 있어서 난리네요. 브라이언 쇼도 있고. 예, 이대로 스태프 계약은 진행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드래프트 컴바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드래프트 될 선수들을 갖다가 이제 훈련을 시켜보는 겁니다. 임의적인 훈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프린터, 그러니까 달리기를 시켜본다든지, 뭐 이거는 버티컬 그 점프력 대회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자리 점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뛰는지 뭐 이런 거, 벤치프레스, 이제 역기 드는 거뭐 이런 걸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요. 예. 뭐 대충 봤을 때 마렉 풀츠 선수가 굉장히 빠르네요. 조시 존슨하고 3.1, 그리고 버티컬 1위는 조시 잭슨. 날라다닌다는 거죠, 이 친구는. 힘으로 봤을 때는 나이젤 헤이즈 선수. 예, 힘이 제일 센것 같습니다. 벤치프레스 드는 걸로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뭐 점프 슛, 뭐 이런 걸 하는데 별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이런 선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프리 드래프트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제가 지정하는 선수들을 초청해서 드래프트 하기 전에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스카우트 퍼센테이지가 있죠. 이게 100%가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시 잭슨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점, 단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옆으로 넘기다 보면은 이 친구는 리바운드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편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키우다 보면 이 친구는 슈퍼스타 될 자질이 있다네요. 좋은 성장성으로. 스틸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로퍼스트에서 디펜스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셔야 될 어느 스카우팅 할때뭘 봐야지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뭐 스카우터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100% 말고 10% 되어 있는 선수들을 보면은 이 레이팅이나 이런 게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음표, 물음표, 그다음 배지 물음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이 선수가 요 랭킹 있죠. 드래프트 익스프레스나 예, 빅보드에서 선택한 랭킹. 이 랭킹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이 랭킹이 낮는 선수치고 터지는 선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실제 NBA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 2라운드 출신 선수도 올스타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건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요. 웬만하면 랭킹대로 갑니다. 랭킹대로 성장도 하고 성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이 부분하고 피지컬적으로 이 키나 몸무게, 윙스팬 정도는 보시면은 아, 이 선수가 성장할 만하다 안 하다는 파악하시기가 참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드래프트 랭킹 1위가 지금 해리 자이스 선수인데요. 이 친구 지금 스카우팅이 80%밖에 안돼 있죠. 그러니까 이뭐 다른 거알 수가 없지만은 최소한 이 선수는 로터리 픽 안에서는 무조건 뽑히는 선수입니다. 다른 확률로 봤을 때도 지금 1, 2위, 1, 2위 다 잃었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게이 대학입니다. 대학. 듀크, 캔사스, 켄터키 이런 대학은 거의 상위 픽을 많이 배출하거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듀크, 캔사스, 켄터키 출신 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켄터키 출신 선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학 무대의 거의 2강은 듀크랑 켄터키로 보시면 될 정도로 그두 팀이 거의 모든 NBA 선수들한테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히 켄터키 출신으로 유명한 선수 중에 칼 앤서니 타운스를 비롯해서 뭐 지금 올스타급 센터나 파워포워드로 볼수 있는 드마커스 커즌스라든지 뭐존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요. 듀크 출신으로는 옛날 선수는 그랜트 힐, 뭐 최근에는 뭐 자일 오카포 뭐 이런 선수들이 또 듀크 출신이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조던이 출신인데 이게 좀 애매한 선수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실제 요번 2017년 NBA 드래프트 1, 2라운드를 다투고 있는 데니스 스미스가 지금 게임상에서는 지금 4위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 선수도 지금 아마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로 알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게 이런 선수입니다. 로렌조 볼. 뭐가 조심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드래프트 예상이 21위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상위로 다 좋은데 갑자기 뭐 이것만 수치가 안 좋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약간의 로또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웬만하면 그 폭이 폭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해리 자이스 선수는 지금 평가가 1위, 2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 2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수가 조금 안정성이 있는 선수지 막 이렇게 변동폭이 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지금 능력치 보시면은 배지도 8개면 굉장히 많은 편이고, 패스를, 골드 지금 배지를 가지고 있네요. 패스 위주의 포인트 가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친구는 100% 스카우트가 다 됐기 때문에 세부 능력치를 다볼 수가 있는데, 파울도 많이 뜯어내네요. 파울도 많이 뜯어내고, 플레이 비전도 99면은, 뭐, 이건 뭐, 말이 안 되지만은, 스태미나도 좋고 포텐셜 86에 부상도 잘안 당하고 이 정도면은 뭐 상위 10라운드 안에 무조건 뽑히는 선수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슛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은 예 드라이브 인으로 패스 뿌리던지 파울 뜯어내서 프리드로우로 득점하는 스타일의 선수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프트 픽을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저희 팀에 프랑스 선수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프랑스 포인트 가드 중에 한 명인 은틸리키나라는 선수가 지금 상위에 뽑힐 가능성이 아주 높네요. 예, 5위, 뭐 4위, 8위 이런데 일단은 5위 미만 7위 픽이 아까 제가 있었나요?
7위픽이 존재한다면 이 친구를 뽑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알파 케이와 이 친구는 파워포워드네요. 파워포워드는 이미 저희 팀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출신지를 맞추는 것도 재미죠. 지금 저희 팀은 이제 프랑스 위주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초청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상위 픽 1, 2, 3라운드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뭐총이 보시면은 이쪽에 총 초대할 수 있는 선수 수가 나오거든요. 이걸 보시고 내가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뻔한 친구는 좀 빼도록 하죠.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뻔한 친구들이고. 뭐저 밑에까지는 제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그럼 다시 한번 이 친구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저희 쪽 훈련소 스타디움으로 불러서 이렇게 테스트를 다시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초대한 친구들 중에서 힘으로는 봤을 때이두 명이 지금 얼추 제일 강한 것 같네요. 힘은 민첩성은 디안드레 폭스, 말링 몽크, 그레이슨 앨런 이런 선수들이 민첩성이 굉장히 빠른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슈팅하는 거, 뭐 움직이면서 가만히 서서 뭐 대학 3점 포인트하고 NBA 3점 포인트하고 거리가 좀 다릅니다. NBA가 조금 더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25개 던졌을 때몇개 확률로 들어가는지 스탠딩 가만히 서서 이거는 움직이면서 쏘고 뭐 이런 건데 이걸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를 뽑으면 됩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뽑으면 되고요. 저는 혼자 진행할 때는 웬만하면 드래프트 컴바인하고 그 드래프트 워크아웃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거 안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드래프트 할 선수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즌 메뉴에서 여기 스카우팅, 목 드래프트로 가서 임의로 누가 뽑힐지를 미리 쫙본 다음에 이 선수들을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계속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드래프트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드래프트를 시작해보죠. 난데없는 레벨업이 떴네요. 예, 이거는 마인드 트릭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예 구단주가 좋아하죠. 로토픽 두개 얻어가지고 지금 해리 자이스를 뽑아달라고 리 칼라일 감독이 요구를 하는데 저는 다른 선수를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팀에 지금 이미 파워포워드로 포르징기스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누구를 구한다는 게 조금 예 그럴 것 같고요. 일단 비욘보도 지금 요번 드래프트 진행하면서 팔수 있으면 팔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뽑힐까요? 아, 마릭 풀츠. 포인트 가드 중에서 아까 제일 빨랐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워싱턴 출신의 선수고 키도 적당히 큰 편이고 예 어슬레틱이 굉장히 높네요. 대학 시즌에서는 27.6 포인트를 올렸고요. 킹스의 로또 픽은 야 역시 해리 자이스를 뽑아갔습니다. 이로써 이제 드마커스 커즌스를 센터로 쓸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선수죠. 듀크 대학의 키도 크고. 예, 인사이드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평가되고 있네요. 80 레이팅에. 그리고 미래 MVP로, 예, 자라날 가능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3라운드 픽 시즌 하기 전에 지금 8개 트레이드가 지금 오퍼가 다른 팀에서 들어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라운드 픽을 줄 테니 비욘보를 달라. 그 대신 젤린 브라운하고 마커스 스마트를 주겠다. 보스턴이 욕심인데요. 이거는 캔바 워커랑 8라운드 픽을 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픽인데. 캔바 워커 보시면은 얘 3개 반입니다. 별이 8라운드라 해도 쓸만한 선수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좀 나중에 보도록 하죠. 예, 데릭 플레이버 유타. 예, 킹스에서 2라운드로 뽑았던 해리 자이스 선수를 줄 테니까 루비오랑 콜린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라운드 픽이랑 바꾸자. 이러려면 왜 뽑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약간 버그성 바보 플레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2라운드 선수를 주고 3라운드 선수를 받아가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루비오를 달라는 게 목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 드래프트 픽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게임상에. 예, 선수 가치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예, 픽 오퍼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지금 1라운드 1번으로 뽑힌 마릭 풀츠 선수를 줄 테니까 비욘보를 다시 달라. 이거야말로 진짜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예, 그럴 것 같으면 마릭 풀츠를 안 뽑았어야죠. 예, 이거는 지금 4라운드 픽과 내년도 3라운드 보호 픽을 줄 테니 3라운드 픽을 달라. 예, 댈러스 픽 달라는 것도 괜찮네요. 선즈 쪽에서는 데릭 블레서를 줄 테니 예, 3라운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아마 3라운드에는 데릭 스미스가 뽑힐 것 같은데요. 지금 안 뽑힌 선수들을 지금 대충 보자면은 예, 조시 잭슨하고 데릭 스미스, 데니스 스미스 이 두 명이 지금 안 뽑혔는데 제 입장에서는 둘 중에 아무나 걸려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3라운드 픽으로 댈러스랑 진행을 해볼까요? 댈러스 내년 1라운드 픽을 달라고 요구를 해보죠. 지금 제가 내년과 내후년까지 1라운드 픽을 달라 했더니 저스틴 앤더슨을 줄 테니 이렇게 주면은 예, 해주겠다라고 하거든요. 요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유리한 예, 트레이드인 것 같고요. 댈러스는 분명히 지금 이제 감독도 빠지고 선수들도 꽤 좋은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저쪽에 하위권에서 맴돌 예정일 것 같아서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노비츠키가 있긴 하지만 노비츠키나 해리슨 반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팀 라인업이 굉장히 네, 나이가 있는 층이고 좀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3라운드 픽을 진행하는 댈러스입니다. 의외로 지금 예 유망주를 뽑아가네요. 그것도 제이스테이덤은 제가 알기로 슈팅가드랑 스몰포워드를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예, 굉장히 이 드래프트 내에서는 유망주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득점력도 괜찮고요. 이렇게 되면 저한테 또 좋은 공이 넘어온 건데요. 6개 드래프트 픽 요청이 왔습니다.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예, 여전히 캔바 워커로 지금 트레이드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유타 킹스는 계속 예, 말도 안 되는 트레이드를 달라 했어서. 댈러스가 오히려 해리슨 반지를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고. 루디 고베어를 이 두 명보다 높게 봤다는 걸까요? 예. 지금 다른 트레이드 요청이 많이 왔는데, 유타 쪽을 어떻게 올감해가지고 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저희 팀에 포인트 가드 외에는 지금 필요한 게 없거든요.
일단은 픽 장사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이 픽으로 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을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버릭스 픽이 아니라 호크 픽을 비슷비슷한 수준만. 드라간 밴더를 준다네요. 제가 원했던 선수기도 하고. 아, 그런데 4라운드 픽만으로 피닉스가 좋은 쪽이 아니네. 드라간 밴더 선수면 괜찮죠. 에릭 블레소 선수도 나쁘지 않은 선수긴 하고요. 스칼라 시비에르, 이 친구는 제가 지금 프로젝트로 키우고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날라는데 제가 픽을 하나 더빙 뜯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라운드 픽을 두장 정도 더 받기를 원하는데, 이쪽에서는 TJ 왓슨 선수를 주고, 벤 맥글모아와 제리안 그랜트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네요. 다음 2라운드 픽을 없애고, 제가 내년 1라운드랑 내후년 1라운드를 받으려고 한다면 댈러스랑 픽을 바꾸자 하네요. 이건 안 되고. 애틀란타 19년 보장되어 있지 않은 픽을 주고 마이애미 5라운드 보호 픽을 받고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샤킬 오닐 아들인 지금 샤리프 오닐이 아마 드래프트로 나올 예정이라서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픽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진행해도 썩 손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가 2019년까지 픽을 미리 보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트레이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이 드래프트 픽을 안 주고 넘긴 다음에 볼까요? 2018년 피닉스랑 댈러스 픽을 바꾼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바꿔달라 하면 비용보를 달라하네요. 터들이 필요 없는데. 가면은 비용보가 잘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비움보를 지금 팔 생각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2019년 지금 레이커스 3라운드 보호픽 넘기고 댈러스 안 좋은 픽, 그러니까 댈러스랑 피닉스 중에서 좋은 픽을 지금 제가 받는 거고요. 안 좋은 픽을 넘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올해 2라운드 픽 하나 받고.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드라간 밴더 원래 목표로 했던 선수기도 하고, 에릭 블레서도 나쁘지 않은 포인트 가드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뭐 아쉽지만은 예, 루비오 나가고 나머지 두명 나가고 예, 이대로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죠. With the fourth pick in the NBA draft, the Phoenix Suns select 조시 잭슨. 예, 아마 Josh 조시 잭슨이 Jackson. 최고의 선택이죠, 지금 5라운드 픽을 트레이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네요. 그냥 진행하네요. 데니스 스미스. 예. 7라운드까지 남아있으면 제가 저 친구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지금 6번 픽이 지금 트레이드가 됐네요. 6번 픽하고 조지 힐을 보내고 캔바 워커를 재즈에서 받고 호네츠 픽하고 드래프트 된것 같습니다. 2019년 드래프트 픽하고. 지금 호네츠가 큰 결단과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캔바 워커 정도 되는 선수를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론조 볼, 아까 전에 살펴봤던 선수네요. 론조 볼이라는 선수가 픽됐고요. 제 7번 픽을 이제 어떻게 이용할지 다시 이제 드래프트 제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1라운드 픽하고 뭐 여러 가지 바꾸자고 하네요. 보스턴 2018년 픽, 아마 이거 프로텍션 픽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올 뿐이고요. 샬럿에서 로렌조 볼을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베어랑 뭐 이래 트레이드 하자는데 마음에 안 들고요. 유타에서는 계속 데릭 페이버스를 팔고 싶은가 봅니다. 넘기고요. 레지 잭슨. 토니 파커. 아, 토니 파커. 아, 토니 파커. 원래 데려오고 싶었던 선수인데, 딱히 마음에 드는 지금 트레이드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카우터는 말릭 몽크를 뽑으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친구를 지금 뽑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렌치 커넥션을 팀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저희 팀은 지금 포인트 가드가 지금 블레소가 지금 총 레이팅에서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지금 블레소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키가 좀 작아서 그 외에는 뭐 능력치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택이긴 하거든요. 이 친구가 나쁜 편도 아니고 혼자서 뛰어가서 덩크 넣는 그런 스타일인데. 한번더 제의를 해볼까요? 비욘보랑 7라운드 픽으로 어디까지 얻을 수 있는지. 저희 팀이 지금 필요한 게 슈팅 가드하고 인사이드가 좀 필요하네요. 슈팅 가드하고 인사이드. 보스턴이 좋은 걸 주는데, 브래들리 에이버리 선수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수비 전문 선수에 가깝지만은, 미들도 꽤 정확한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이 친구랑, 마이애미에서는 고란 드라기치랑, 저스틴 윈슬로우를 주겠답니다. 넘기고요. 로렌조 볼, 페이버스. 요나스 발렌슈나스. 아, 토니 파커. 토니 파커랑 18년도 보호픽. 다 이상한 픽만 지금 계속. 지금 제 말고 다음 픽을 호네츠가 그리고 네츠랑 호네츠가 지금 들고 있네요. 네츠랑 호네츠의 픽을 뜯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고베어를 막 달라고 그러나. 2018년 피닉스 픽과 제로째. 아,
픽을 안 주고 선수만 퍼주고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두 명은 지금 풀린 상태고 이렇게 세 명을 주고 줄 수 있겠니? 왜냐하면 이 두 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맥도머스 선수가 지금 3점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 친구가 다 좋은데 지금 올해가 마지막 계약이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2라운드 픽 하나 줄 테니까 내년 픽 2라운드 하고 바꿀래?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픽이 생겼죠. 예. 네츠 픽이 저희 픽으로 돌아왔으니까 일단은 이 7라운드 픽을 팔고 다른 쪽으로 픽을 얻을 수 있는 트레이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스턴에서 계속 2018년 보스턴 픽과 브루클린 네츠 픽을 주겠다는 거네요. 요 픽 하나 가지고 나쁘지 않은데요. 뭐 선수는 더 뜯어낼 게 없을라나. 제이 크로더 선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고요. 원래 댈러스 출신인데 트레이드로 보스턴에 간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거 말고는 필요한 게 없네요. 픽을 하나 더 달라고 해볼까요? 2019년 셀틱스 픽 까지 받을 수 있을라는가요? 보스턴 픽까지 달라네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네츠한테 트레이드 해온 픽이죠. 우리 팀 픽은 필요 없고 그러면은 2라운드 픽하고 히트 5라운드 보호 픽까지 넘기는 조건으로 제가 셀틱스 픽을 더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클리퍼스하고 클리퍼스 로터리 보호 픽하고 애틀란타 이거는 2019년에 자기들 픽을 바꾸자는 건데 이러면 의미가 없죠. 이것도 지우고 1라운드 픽 3개 주고 요렇게 당연히 안 하죠. 내년 보호 픽 걸려 있는 드래프트 픽을 주고 됐습니다. 조나단 아이죠. 예. 아까 전에 힘 좋았던 선수 중 하나죠. 예. 힘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 중 하나고. 마퀴스 볼든. 이 선수도 힘이 좋았던 선수입니다. 힘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고.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포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포스트 강화하는 옵션을 많이 쓰네요. 팀들이 이상합니다. 뭐 이상하다고 해야 될지 뭐 다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좋은 선수들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링 몽크 이런 선수들. 말링 몽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원래 뽑으려고 했던 은틸리키나 선수도 지금 내려왔고 밤 아데바요 선수도 지금 내려온 상황이네요. 지금 픽이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두 선수는 지금 영엄하게 뽑혀서 나갔는데 한 번 더 픽을 트레이드를 할까요? 픽을 트레이드를 해서 어차피 계속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지금 9라운드 픽인데 10라운드나 11라운드 쪽 들고 있는 픽이
가진 팀하고 예, 제가 픽을 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수 트레이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요. 10라운드로 픽 다운하고 내년에 너희 픽하고 내후년 너희 픽도 줘. 그러면 내가 2라운드 픽하고 앞선 번호를 뽑게 해줄게. 예, 싫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예, 이건 나의 강도도 아니고. 그럼 1라운드 픽을 두 개를 줘. 내가 1라운드 앞선 번호랑 2라운드를 줄게. 싫다 하네요. 그러면은 누구를 보내줄까요? 지금 뭐, 이제 선수들도 트레이드 매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픽밖에 지금 트레이드 할게 없거든요. 저희 팀이 지금 9라운드니까 11픽을 가지고 있는 팀하고 예, 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9라운드 픽을 줄 테니까 11이랑 12라운드 픽을 줄 수 있겠니? 내가 2라운드 픽도 줄게. 싫어. 그러면 사리치랑 비욘보를 바꿀래? 예. 그것도 싫어. 아. 네가 1에 두 개를 주면은 내가 셀틱스 픽을 줄게. 그리고 네가 그 대신 2라운드 픽을 내 거랑 이거를 주겠니? 싫다네요. 2라운드 픽을 하나 주고 애틀란타 픽은 못 주고 이렇게 받아가자. 지금 됐습니다. 이래 되면은 제가 지금 이제 9번 픽을 주고 11번, 12번 픽을 받고 그 다음에 미래의 보스턴 픽을 주고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2라운드 내년 픽을 주고 지금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2라운드 픽 두 장을 더 받게 됐네요. 예. 어차피 D라운드까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원하던 선수들이 내려올 것 같아서 예 그레이슨 앨런 뽑혀 나갔네요. 10번 픽이 지금 다른 데로 팔려 나갔습니다. 예 벅스 10번 픽이 지금 호네츠로 다시 팔려 나갔고 호네츠는 미래 픽하고 마빈 윌리엄스 선수를 보냈네요. 지금 샬롯이 지금 6번, 10번 픽을 얻으면서 리빌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 카바, 예, 프랑스 선수가 지금 뽑혀 나갔네요. 저희 11번 픽에 또 예, 픽 제의를 하는 팀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뭐 자기가 뽑아놓은 선수 두 명을 지금 저한테 주고 지금 예, 비욘보를 데려가겠다. 샬롯이 좀 멍청한 짓을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이거는 예. 신인을 기껏 픽 트레이드 해가면서 두 명을 뽑아놓고 다 팔아버리겠다는 거니까 삽질로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샬롯에 지금 또 제이가 온 게 토니 파커. 토니 파커 이번 픽은 웬만하면 그냥 제가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선수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다음번까지 밀려서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선수들이 예. 지금 제가 원하는 첫 번째 선수가 지금 은틀리키나 이 선수고 그 다음 말릭 몽크이기 때문에
일단 은틀리키나 선수를 먼저 픽을 뽑겠습니다. 은틀리키나, 프랭크 은틀리키나를 뽑고 예, 프렌치 커넥션이지. 예, 만들어지고 있죠. 또 3개의 드래프트 픽을 팔아라는 오퍼가 들어왔네요. 샬럿은 이상한 미친 짓을 계속하네요. 이게 썩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랜덤 나이트를 굳이 데려올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링 몽크, 밤 아데바요, 말링 몽크랑 밤 아데바요 선수가 지금은 최고 드래프트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말링 몽크 선수는 지금 운동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네요. 오버롤은 73밖에 안 되지만은 운동 능력으로 거의 뭐 슬래싱으로 안쪽으로 드라이브인 파고들어서 덩크 때리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프리드로우가 굉장히 낮네요. 3점도 쏘는 편인데 프리드로우가 59. 켄터키 출신이긴 한데 슛도 욕심이 많은 편이고 수비도 어느 정도 한다고 돼 있네. 밤 아데바요. 이 친구는 지금 전부 다 확인이 안된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 77% 정도 이 친구를 살펴본 것 같고요. 미들슛이 꽝이고, 스틸 능력 꽝이고, 괜찮은 리바운드 능력. 뭐 어차피 파워포워드한테 스틸 이런 거를 바라진 않을 테니까요. 이 친구도 근데 켄터키 출신이네요. 밤 아데바요. 허허. 그리고 남아있는 애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친구가 굉장히 빨랐던 디안드레 폭스. 포인트가 되네요. 일단은 픽을 한번더 저는 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12픽이니까 13픽으로 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는데, 13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선수를 데려올까요? 뭐, 말링 몽크 선수 데려와도 손해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데려오죠. With the 12th pick in the NBA draft, the New York Knicks select the 20-year-old shooting guard from the 13th pick in the NBA draft, 13번 선즈로 폭스 선수가 뽑혀서 나갔고요. 아마 주전으로 브랜든 나이트가 포인트 가드를 볼 건지. 왜또 포인트 가드를 뽑았을까요? 포인트 가드가 루비오하고 있는데 이해가 좀안 됩니다. 지금 저희 쪽으로 이제 드래프트 픽을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필요 없으니까 디클라인을 눌러주죠. 이미 앞에서 장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필요한 픽은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제럿 앨런. 좋네요. 선수 키도 크고. 독일 선수네요, 이 친구는. 아이제이아 하르텐스테인. 밤 아데바요 선수가 17픽으로 뽑혔습니다. 18번은 토마스 브라이언트. 19번은 라우리 마르카넨. 핀란드 선수네요. 20번은 나이젤 헤이스. 위스콘신 출신이고, 트레이드가 일어났습니다. 또 샬롯이 드래프트 픽을 산것 같은데, 와, 중심이었던 코디 젤러를 보내고, 하레를 받고, 와, 저 의미 없는 저런 트레이드를 왜 할까요, 지금? 샬롯이 지금
지금 꼴찌 하고 싶은가 봅니다. 샬럿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마이클 조던의 저주인가요? 이건 예, 선수 보는 눈도 없고 지금 어, 이해 안 되는 트레이드를 너무 많이 하네요 지금. 예. 이거는 지금 원래 저희 픽이었던 22픽을 예, 댈러스에서 가져가고 댈러스에서 앞에 선수 앞에 번호에서 뽑았던 선수인 것 같은데 나이젤 헤이즈랑 앤드류 니콜슨을 보냈네요. 이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뽑았으면서. 뭐 니콜슨 선수의 재정이 부담이 돼서 저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선즈에서도 트레이드가 일어났네요. 이제는 뭐 솔직히 1라운드 30번까지 안 뽑히고 2라운드로 넘어가는 선수 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건 뭐죠? 캐벌리어스 픽을 워리어스한테 팔았네요. 아마 워리어스가 빅 판타스틱 4 멤버 외에 다른 선수들을 프리에이전트로 데려오기 힘들기 때문에 루키 계약으로 좀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2라운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2라운드 60번까지 다 했고요. 예. 킹스가 정말 이득을 많이 받네요. 제가 봤을 때. 킹스가 완전 이득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뭐, 저희 팀이 픽장사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득 본 부분이 많고요. 예, 원하던 선수를 뽑아서 대략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썩 높은 레이팅은 아니지만 뭐 후보로 굴린다면은 괜찮은 선수들이라서요. 일단은 드래프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루키 계약 이제 요 두 명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안 하는 경우는 없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면은 프리에이전트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될 건데 루키 계약을 하면은 최소한 4년을 쓰기 때문에 차라리 루키 계약을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예, 훨씬 이득이고요. 그리고 진행 다음 진행은 팀 옵션을 사용할지 말지 플레이 옵션을 사용할지 말지인데요. 이거 뭐 사용 안 합니다. 34살이라 먹은 친구한테 팀 옵션 사용해서 돈 주는 것 자체가 좀 아깝고요. 넘기면은 플레이어 옵션이나 팀 옵션을 사용한 팀과 안 한 팀이 쫙 나옵니다. 여기 지금 시카고로 이적한 웨이드는 받아들였네요. 그냥 예, 플레이어 옵션을 받아들였고 그 외에 지금 FA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파우 가솔도 샌안토니오에 그냥 머물기로 했네요. 예, 론도는 지금 팀 옵션 거부당했고 제가 좋아한다는 고든 헤이워드 선수도 플레이 옵션을 포기했고 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잉 오퍼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플레이어가 플레이 옵션을 안 받아들인다든지 안 그러면 제가 팀 옵션을 안 받아들여서 풀리는 FA 선수들한테 나 이 선수랑 이 정도 금액에 계약할 거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라고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룰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른 팀이 제의가 왔을 경우에 같이 오퍼를 매치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다른 팀에서 이 선수가 너희 팀에서는 퀄리파잉 오퍼로 이제 1년에 6밀리언으로 내년에 계약하자라고 했지만 나는 이 선수 계약 가치를 2년에 14밀리언 그러니까 1년에 7밀리언으로 보고 있어 라고 제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퀼링 파이 오퍼로 일단 여기서 선정한 선수는 그 오퍼 매치를 그러니까 그 상대편 오퍼를 똑같은 조건으로 제의를 해서 이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또 나오게 되겠죠. 그때 되면은 한 번 더 실제로 사용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게임상에 구현된 거는 루키 스케일 계약이
2년 기본 계약에 2년 팀 옵션 계약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계약으로도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총 루키 계약으로 4년을 쓸수 있는데 그 4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해에 한번더 퀄리파잉 오퍼로 1년을 더 공짜는 아니지만 적당한 금액으로 묶어서 싸게 쓸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현실 NBA에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마이 프리지 그 프리젠테이션은 그 프리 FA로 나가는 프리 에이전트 선수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면 위에는 이제 아까 팀 옵션 거절했던 선수고 밑에는 그 FA 시장에 나가서 자기를 테스트 받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 FA 시장 나가면 70이거든요. 레이팅이 지금 저희 팀에 있어서 70인데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넘어가고요. 지금 요 페일드 나오는 거는 제가 6맨으로 79 레이팅 선수를 확보한 거랑 캡 스페이스를 25 밀리언을 확보 못한 것 때문에 지금 구단주가 삐진 거죠. 지금 저희 팀캡 스페이스가 지금 보면은 저기 토탈 페이롤이 117 밀리언이고요. 저기 117 밀리언에 가장 주요하게 포함되는 게 비욘보 계약하고 고베어가 이제 요번부터 25 밀리언으로 계약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루디 고베어와가 비욘보가 계약금의 상당수를 받아가는 상황이라서 늘어난 거고요. 프렌치 커넥션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아마 뭐 이대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저번에 방출했던 선수들 금액도 나와 있죠. 이렇게 2년 계약한 선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치로 해가지고 돈을 보장시켜가지고 이 선수들한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은 지금 칼앤서니가 아칼 칼이 칼이 아니죠. 카멜로 앤서니가 플레이 옵션으로 풀리게 되는데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은 보장되어 있는 금액만 봤을 때 셀러리 그러니까 플레이어들 연봉만 봤을 때는 78밀리언으로 확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게임상에 최대한 쓸수 있는 금액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럭셔리 택스 해가지고 마이너스 2.4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지금 사치세까지 부과한다는 거거든요. 저래 되면은 그러면은 좀 구단주가 안 좋아하죠. 많이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팀으로 넘어가자면은 그나마 페이롤이 꽉차 있는 팀이면은 골든 스테이츠로 보면 되겠는데요. 여긴 지금 4명이 이미 어느 정도 페이롤을 차고 있는 상태라서 골든 스테이츠도 그런데 트레이드를 다 해가지고 선수가 없네요. 뭐 밑에 선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페이롤이 굉장히 비는 걸로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포틀랜드가 지금 이 뭐죠? 앨런 크랩을 레이팅 77인 선수가 지금 돈을 갖다가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네요. 허허. 안드레 바레장을 갖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방출을 시켜갖고 4년 동안 지금 돈을 일해주게 됩니다. 클리블랜드를 가서 볼까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아마 유동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건데. 클리블랜드가 제임스 계약을 4년짜리를 맺었네요. 러브, 어빙, 톰슨, JR 이 5명으로 거의 뭐다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슘포트 식스맨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채닝 프라이가 올 시즌 끝나고 이제 계약이 끝나니까 조금 요 부분에서는 이득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럭셔리 택스가 11밀리언이거든요, 얘네가. 그러니까 이런 럭셔리 택스를 내는 수준이면은
이제 FA 시장에서 뭐 힘을 발휘하긴 힘들죠. 아무래도. 여기도 중복 투자가 있네요. 노아하고 마인미. 예. 뭐 아마 둘다 센터 위주 자원이라 가지고 애매합니다. 일단 다른 팀은 살펴봤고요. 이제 프리 에이전트 시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어차피 자기 팀 선수 위주로 해가지고 거의 다 오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선수한테 협상을 하기 전에 뷰 오퍼라고 해서 선수한테 제의된 금액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실제 현실로 이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은 불가능한 거고요. 예, 불가능한 거고 이거를 맞춰서 지금 보시면은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관심도가 있죠. 이 관심도를 100% 채우고 막 여기 옵션을 걸고 이러면은 이 선수를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리퍼스로 갈것 같은데요. 브레이크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팀들도 지금 여러 오퍼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크리스포라고 블레이크 그래핀 둘다 제가 봤을 때는 클리퍼스로 갈것 같습니다. 예. 의외로 한 번씩 뭐 매직으로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꼴찌 팀으로 갈라 할까요? 블레이크 그래핀이. 그리고 폴 밀셰프는 나이 대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아마 오퍼 매치가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원래 팀이었던 애틀란타도 지금 전혀 오퍼를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고든 헤이워드 재즈가 풀매치. 불스에서 지금 런던은 재계약을 아까 안 맺었죠. 팀 옵션으로 새로 계약을 맺으려고 풀어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몸값을 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낮춘 금액이 지금 저금액인 것 같은데 론도가 지금 별로 관심을 한90% 정도 보이고 있네요. 만약에 팀 재정이 어느 정도 된다면 론도를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대부분 다 원래 팀들이 예, 계약 맺으려고 하는 그게 강하기 때문에 참 오퍼 매치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보면은 잭 랜돌프는 그레즐리에서 식스맨 상가에 탔는데 지금 포틀랜드 블레이저스에서 1년에 5밀리언씩 총 2년 계약으로 지금 데려갈라 하네요. 요거 제가 한번 뺏어 보도록 할까요? 5밀리언 계약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팀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예, 되겠네요. 5년에 2년 계약이었으니까 저는 1년에 플레이어 옵션으로 예, 5.5 계약을 제의를 해보죠. 저기 보시면 이제 캡 룸이라고 돼 있죠. 지금 뭐 마이너스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뭐 지금 만약에 최대한 돈을 준다면 얼마까지 줄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5.8위까지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5로 일단은 제의를 하고 이 선수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미니멈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수 성향도 지금 나오죠. 예, 이기는 팀 쪽으로 가고 싶고 그 다음이 돈이고 그 다음이 충성도. 그래서 그리즐리스에서 계약 제의를 안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5.5 제의로 자기 마음에 드는 계약 제의를 하니까 예, 모랄이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제 계약 제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죠. 그럼 제가 지금 포틀랜드보다 조금 더 나은 계약 제의를 했기 때문에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선수를 데려오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장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보면은 너렌스 노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퀄리파잉 오퍼가 이거거든요. 비보장 FA로 풀린 선수들한테 이렇게 퀄리파잉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나이가 좀 있고 능력치가 괜찮은 선수들한테는
트레이드를 해오는 게좀 괜찮거든요. 미니멈으로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앤드류 보것, 보것이 얼마를 원할까요? 저희 팀에 필요한 선수가 슈팅 가드 쪽에 말링 몽크 외에는 지금 딱히 없는데, 비욘부를 팔고 밴더를 센터로 놓고 파워포워드를 한 명 데리고 와볼까요? 파워포워드 이미 계약 제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비욘부를 일단은 파는 쪽으로 해서 한번 트레이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FA 시장이기 때문에 비욘부 보내고 뭐 제가 원하는 선수를 받아올 수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래프트 픽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이걸 이용해서 또 트레이드를 진행하면은 나쁘지 않게 좋은 쪽으로 또 진행이 되거든요. 보스턴이 지금 관심이 있네요. 보스턴이 내후년 셀틱스 픽을 줄 테니까 비욘부 달라. 여긴 파워포워드로 알 호포드를 파워포워드로 쓰고 비욘부를 센터로 쓰고 싶은 건가 싶기는 합니다. 지금 뭐 이 정도 드래프트 픽 받고 하자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셀틱스가 이제 거의 망하는 지경에 갈 수도 있겠죠. 요건 그대로 트레이드 진행을 시켜주고, 아까 전에 살펴봤을 때 샬럿이 좀 많이 삽질을 할 것 같았죠. 샬럿의 팀을 볼까요? 샬럿은 지금 트레이드를 막 한 이유가 카민스키를 키워보자 싶어서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포워드 진영에 거의 다 새로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아마 최대한 재정을 줄여서 유망주 위주로 꾸려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니콜라스 바툼 이 선수도 지금 제가 알기로 프랑스 선수인데 데려오고 싶네요. 바툼하고 이 팀의 드래프트 픽을 얻을 수 있는가. 2019년 드래프트 픽을 이미 다른 데 판 것 같은데 바툼하고 바꿀 만한 선수가 없네요. 바툼은 못 바꿀 것 같고, 샬롯 호네츠 2019년 픽을 들고 있는 팀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아, 2018년. 발음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샬롯 호네츠 픽을 가지고 있는 팀이 어딘지. 아, 벅스에서 들고 있네요. 벅스의 픽을 받아오고 제 미래 픽을 한번 던져주 보겠습니다. 저거는 거의 100% 지금 하위 픽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래 3개 줄 테니까 트레이드 할래? 했더니 이쪽에서 네츠 픽이랑 자기 팀 픽이랑 안 좋은 거랑 바꿔주면은 내가 이거 해주겠다라고 하네요. 저한테 유리하긴 한데 쟤네가 얼마나 절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까지 트레이드를 하는지. 네츠는 올 시즌에 꽤 좋은 성적을 올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맥도머치 아마 주력 점수 올리는데 집중하는 선수가 될 것 같고요. 론데 홀리 제퍼슨을 스몰 슈팅 가드로 바꿔주면은 이 팀은 꽤나 짜임새 있는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는. 그러면은 미러키 벅스는 왜 저럴까요? 미러키도 나쁘지 않은 선수층이긴 한데 작년에 절었던 것 때문에 그런가? 이거는 이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내년 픽 일단은 상위 픽 두 개를 확보하는 셈이니 이대로 해가지고 필요한 픽을 얻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비욘부를 트레이드 매물로 어디까지
아, 비욘보 팔았네요, 제가. 아, 예, 이대로 진행하면 될것 같네요. 저희 팀 그러면은 4월이 잭 랜돌프를 데려와서 예, 식스맨으로 쓸 거. 그리고 진행하면서 이제 차차 제이제이 리릭도 풀렸는데 오퍼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꽤나 돈을 많이 달라 하네요. 1년만 쓰면 안 되겠니? 트레이드 안 하고 플레이 옵션을 걸어서 최고 금액을 줄 테니. 예, 뭐 이것도 안 뜨죠. 그러면 이제 거절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화내기 전에 제가 취소하는 게 낫거든요. 저렴하게 쓸수 있는 선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나마 아프랄로 선수가 조금 저렴하게 계약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랜돌프를 데려오는 게 중요하니까 랜돌프 의사를 한번 보죠. 스타트 버튼을 눌리면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RT, LT 버튼을 이용해서 제가 제의를 건 것도 볼수 있습니다. 선수 반응.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퍼 던진 거에 대해서 멀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시장에서는 따로 계약한 선수들이 없는 것 같고, 이건 꼭 보시면은, 상위에 보시면은 21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21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한번더 스타트 버튼을 눌려서, 지금 잭 랜돌프가 저희 팀에 오기로 했네요. 사인해주고, 예. 구단주가 기뻐합니다. 식스맨으로 79 이상의 레이팅 선수를 확보했다고. 지금 그리고 다른 팀에 막 제의가 들어가고 있죠. 지금 아마 봤을 때는 계약 맺은 내용을 보자면은 지금 블레이크 그리핀이 클리퍼스로 그대로 예, 머물게 됐습니다. 리사인이라고 적혀 있죠. 예, 그대로 머물고 있게 된 거고, 벅스에서는 션 리빙스턴을 3년에 7밀리언, 8밀리언 가까운 돈으로 데려갔네요. 스퍼스 역시 3년에 에런 아프릴로를 한 1년에 6밀리언 가까이 돈을 주고 데리고 갔고, 저희 팀이 랜돌프를 데려왔고, 나머지 트레이드된 내용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FA 시장에서 지금 저희 팀이 보강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잭 랜돌프가 들어왔으니까 스몰 포워드는 저스틴 앤더슨으로 버텨볼 예정이고, 대부분 다뭐된 거기 때문에 나이 많고 능력치는 괜찮은데 저렴하게 계약 맺어줄 만한 친구들을 찾아서 예, FA 시장을 두들기도록 하죠. 빈스 카터 40살인데 오퍼가 들어와 있네요. 재즈한테 굉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노빌리도 FA로 풀렸는데 스퍼스에서 그대로 재계약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크리스 앤더슨은 전혀 재계약이 없네요. 내년에 아마 은퇴할 예정인 것 같고, 리차드 제퍼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일 코버 선수가 75인데 제의하는 팀이 전혀 없네요. 이 친구는 지금 아마 나이가 있어가지고 확 떨어질 거거든요, 능력치가. 그래서 아마 없는 것 같은데, 던리비 선수, 니컬리슨. 예, 카일 코보 한번 제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바라는지. 아마 제 예상대로라면 미니멈을 달라 할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예, 미니멈 달라네요. 그러면은 프론트로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계약 제의를 해서 이 친구 그냥 데리고 오면 될것 같고요. 그냥 로스터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데리고 와도 될것 같습니다, 저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이 많은 순으로 정렬을 해서 25살 중에서는 토니 앨런이 그나마 능력치가 좋은 편이고, 레이커스에서 미니멈 계약을 제의를 했고, 케이먼도 댈러스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34살 중에서는 제일 능력치가 좋은 게 내내 데이빗 리 정도가 되겠고요. 데이빗 리, 원래 뉴욕 프랜차이즈 출신 선수인데 언더사이즈 빅맨이라서 제가 별로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네네는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 중 하나죠. 덴버 너기스 있을 때부터 예, 활약해 주었던 선수 중 하나고,
이 친구랑 카밀로랑 같이 한번 붙여볼까요? 이 친구도 아마 미니멈 계약을 달라 할것 같은데 76 레이팅에 예, 미니멈을 달라 하네요. 미니멈으로 계약해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이한 선수가 두 명이죠. 두명 외에는 지금 따로 오퍼가 제이할 만한 오퍼가 있는 선수가 없는 것 같고요. 주루 홀리데이 선수가 펠리컨스 그대로 재계약을 맺을 것 같고 이바카가 오히려 인디애나 페이서스로 이적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폴 밀셰프한테 지금 매직스가 굉장히 큰 오퍼를 던졌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바카가 나이도 훨씬 어린데 5년이나 어린데 밀셰프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오퍼가 다른 쪽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칼델 포페가 예 퀄리파잉 오퍼도 걸려 있는데 피스톤즈에서 재계약을 지금 제의한 거죠. 이건 뭐냐면 1년 쓸게 아니라 3년 쓰자 이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 팀에서 이렇게 제의할 수도 있고 상대 팀이 만약에 이렇게 제의를 했으면은 매치를 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고, 웬만한 팀에서 자기 선수들을 계속 확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따로 나와 있는 선수가 딱히 없네요. 그나마 브랜든 제닝스. 이 친구는 돈을 많이 달라 하네요. 2년에 뭐. 저 정도 줄 돈이 없는데. 아, 이 친구도 레이먼드 펠튼도 뉴욕 출신 선수였는데 네, 보시면은 저니맨 같이 좀 많이 싸돌아다니는 게좀 아쉽죠. 이 친구는 샬럿에서 그냥 예, 버티고 있었어도 충분히 좋았을 선수가 됐을 것 같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거 샬럿에서 뽑혔을 때 노스캐롤라 출신 선수라고 뽑혔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는 참 좋아했던 선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다른 선수는 데려올 만한 게 없네요. 요두 명만 아마 영입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카일 코버는 승낙을 했고, 네네도 승낙을 했고, 팀 로스터가 지금 이제 꽉찬것 같은데. 지금 팀 로스터가 12명밖에 안 찼네요. 아직 3명 더 영입 가능한데, 3명 더 저렴하게 영입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예, 꾸려보겠습니다. 일단 예, 나이별로 정렬을 한 다음에 33살 밑으로는 웬만하면은 이제 저렴하게 계약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부터는 예, 워리어즈에서 티아고 스플리터를 데려가려고 하네요. 이 친구들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아직 조금 있다 보니까 예, 저렴하게 계약을 잘안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친구나 이런 친구는 버거스 미니멈이 안될것 같은데 페이서스에서 데려갈 것 같고 타지 깁슨한테 한번 제의를 해볼까요? 이 친구 돈을 많이 달라네요. 1년에 3~1년 정도 달라네요. 미니멈 준 다음에 삐지겠죠? 예. 자자 파출리아. 예, 미니멈 달라네요. 이런 사람을 4년 계약으로 또 데려옵니다. 아, 지금 데려올 만한 사람이
보리스 디아우도 프랑스 사람이죠. 예, 네츠에서 제의가 들어갔네요. 개인적인 룰이라고 할수 있는 게 저는 다른 팀에서 제의가 들어간 선수한테는 웬만하면 오퍼를 잘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데이빗 리한테 한번 해볼까요? 예, 이 친구도 미니멈으로 달라 하네요. 예, 이왕이면 뭐 친정에서 은퇴하라고 계약 제의를 해줍니다. 아, 제가 빅맨 위주로 지금 뽑고 있는 게 카드는 생각보다 구하기가 쉬운데 빅맨들이 예, 구하기가 힘듭니다. 진행하다 보시면은 포인트 카드가 특히 유독 많고요. 포인트 카드가 유독 많고 포인트 카드 외에는 예. 지금 드라간 밴드가 예, FA 미니멈으로 데려온 선수들보다 처지네요. 능력치가. 예, 아마 그런데 진행하면은 예, FA 시장 끝나고 나면은 여기 프로그레시브라고 해가지고 그 선수 능력치가 오르고 내리고를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아마 어느 정도 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예,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데려올 선수가 없으니까 FA를 빠르게 진행해 보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FA 진행을 함에 있어서 아까 전에 오퍼가 전혀 없던 선수들도 요거 진행하면은 자동으로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돈을 주고 데려갑니다. 여기 보시면 뭐 브랜드 제닝스 이런 친구 오퍼 없었는데 데려갔죠. 예. 샬럿에서 지금 예. 안드레 이고달라를 지금 적정 계약을 맺고 데려갔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적정 계약이 아니라 완전 헐값에 데려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불만이었죠. 왜 플레이어는 비싼 돈 주고 영입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똥값에 데려가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듀란트 이런 선수를 갖다가 1년에 2밀리언 계약으로 데려가서 막 1년 빡세게 쓰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져서 그나마 좀 재밌습니다. 지금 샬럿이 FA 시장에서 예, 이고달라부터 해가지고 많은 영입을 했네요. 이고달라는 지금 길크리스티하고 포지션이 겹치는데 왜 데려갔는지를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중복되는 영입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이바카가 네츠로 트레이드 됐습니다. 예. 네츠가 꽤나 스쿼드가 탄탄해졌는데요. 좋은 선수도 많아졌고. 아까 전에 트레이드를 한게잘된것 같습니다. 픽을 제가 제일 안 되는 팀중 하나인 피닉스 선즈. 예, 가드진만 뽑습니다. 얘네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가드진을 모읍니다. 지금 JJ 레딕도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주고 내려갔고, 백업으로 지금 브랜든 나이트도 있고요. 예, 가드 천국입니다. 지금 새로 뽑은 선수도 예, 디안드르 디에런 폭스 이런 선수도 지금 뽑은 상태고, 예, 너렌스 노엘은 지금 재계약을 했네요. 이 팀은 제가 지금 손을 한번 대야 될것 같은 게 자이로 오카포르를 파워포워드로 보내고 조엘 엠비드를 센터로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타이로슨이 꽤 괜찮은 계약으로 지금 필리스랑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그레이슨 앨런도 지금 나쁘지 않은 예, 슈팅가드인데 이 팀도 미쳤는지 파워 포워드만 지금 또 모으고 있네요. 또 제러드 셜린저랑 페스티스 이즐리 이런 친구 데리고 올 돈이었으면 저 같으면 노엘한테 돈을 좀 많이 줘서 계약을 했겠는데 예, 조금 현실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GM 부분이 더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2017이 2016보다. 그래서 제가 산, 2017 나오자마자 산 이유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 다, 예, 원래 선수들이 재사인한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올해 FA 시장은. 퀄리파잉 오퍼로, 예, 계약된 부분도 많고. 지금 이 중에 계약 안된 선수 중에 대충 보자면 로즈가 지금 안 보이는데. 예.
로즈를 다른 팀에서 데리고 간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 건지 예 진행을 일단 해보면서 예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프로그레시브를 늘리시면은 이게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쫙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 마이너스가 많이 되죠. 잭 랜돌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 되고 디펜스 부분은 조금 올라가고 특히 예 특히 그 피지컬 부분은 거의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도 뭐 레이팅 1 정도 깎이는 거면은 많이 깎인 건 아니네요. 예 데빈 리 카일 코버 와 3이나 깎였습니다 지금. 그래도 슈팅력은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신인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뽑았던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예 능력치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 밴드도 능력치 올라갔네요. 예,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니까 잘 맞춰서 키워 가시면은 재밌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멜로 같은 경우에도 원래 90 레이팅이었는데 지금 나이 때문에 이제 레이팅이 깎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썸머리그나 뭐 훕썸 및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썸머리그는 루키들을 대상으로 아니면은 뭐좀 레이팅 처지는 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리그입니다. 이것도 직접 진행해 주시면은 재밌겠지만은 저는 본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해서 우승한다고 뭐 트로피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13명 뽑아가지고 내 팀에서 이제 썸머리그 참석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기량을 발전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히 이거 해서 기량이 뭐막 늘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아직 본 거가 없는 거 같고요. 예. 뭐 직접 선수를 선발할 건지 자동으로 할 건지 정해줄 수 있는데 뭐 직접 한번 해도 뭐몇명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썸머리그 해가지고 막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예. 썸머리그에 저희 팀 1위 팀이네요. 오펜스. 팀 선수가 지금 저렇게 5명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미 없죠. 예, 이거는 뭐 진행해봤자 의미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진행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플레이오프 같이 2K 썸머리그 챔피언십 데이라고 해가지고 막뭐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흥미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일단 여기서 제일 재밌는 부분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재밌더라고요. 삼성에서 협찬해서 하는 거. 메인 스폰서는 기아고 다른 스폰서는 또 삼성이고 한국에서 NBA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예, 지원해 주는 팀들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네요. 특히 한국 쪽 팀들이요.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세컨드 라운드, 쿼터 라운드 이래 가지고 막돼 있는데 플레이오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팀 떨어졌네요, 또. 그것도 브루클린 네츠한테 떨어졌네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다한 판에 결승 끝이기 때문에 한판 지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오클랜드가 일단은 요번 썸머리그는 우승했네요. 그만큼 젊은 선수가 많았다는 이야기고요. 썸머리그까지 진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봤던 드래프트 클래스를 또 정해줄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주든지, 새로 만들어진 가상 선수를 고쳐주든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쓰든지. 지금 2017년 조시 드래프트는 했으니까, 2018년 이제, 온일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적어놓은 이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저 온일은 이제 샤킬 온일 아들인 샤리프 온일이라는 선수고요. 예. 실제로도 대학에서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2K 훕 서밋, 이거는 뭐냐면 월드팀하고 미국팀하고 이래 나눠서 그냥 경기 한판 하는 겁니다. 예. 그것도 이제 신인들로요. 이것도 보면은 별로 좀 의미 없죠. 예, 미래에 이제 픽될 샤리프 오닐이 지금 저 USA 팀으로 가 있네요.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기 한판 하는 건데, 미리 이제 루키들을 직접 조작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해볼 만 하기도 합니다. 예, 해볼 만 하기도 한 게임이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미국 팀이 굉장히 강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거 월드팀에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미국 팀이 강하게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드래프트 클래스 애들을 미리 조작해 볼수 있는 그 점만 이제 뭐좀 특별하다 할수 있겠네요. 일단 요것도 넘기겠습니다. 이제 드래프트 캠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선수 능력치를 바로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리 칼라일 감독이 크리스탑 포르징기스한테 리바운드를 가르쳐 주자 하는데 저는 싫다고 할 거고요. 왜 싫다 하냐면은 이 트레이닝 캠프에서 여기 보시면은 프리 캠프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GM 레벨을 올리다 보면은 5에서 7에서 7, 10, 에, 5에서 7에서 9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최대한 먼저 올려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성장하기에는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거절했냐면 일단 프리드로우를 하자 하면은 이거는 모든 능력치, 그러니까 다른 모든 NBA 우리 팀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들 프리드로우 능력치를 일씩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하고요. 이건 무조건 합니다. 이건 무조건 해서 이렇게 일씩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다른 이런 능력치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 포텐셜 올려주는 거를 합니다. 이거는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포텐셜을 아무나 올려주면 안 되고, 보시면 이래 22살 같이 나이 어린 선수들 있죠. 나이 어리고 능력치 메뉴로 가셔서 밑에 내려서 봤을 때 포텐셜이 99가 아닌 친구들, 뭐 92도 굉장히 높지만은 슈퍼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더 올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르징기스를. 그러면은 예전에는 A 그레이드 등급이었는데 지금은 A 플러스 그레이드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저는 실질적인 능력치를 안 건들고 이것만 건드려줍니다. 왜냐면 실질적인 능력치는 건드려봤자 너무 재미없잖아요. 어차피 트레이드도 지금 사용자한테도 유리하고 이러니까. 에반 포니에르한테도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87이네요. 이거 올려주면 90이 될 거고. 루디 고베어도 87인데 이거 써서 90. 그 대신에 이제 나이 많은 선수들, 예를 들어서 30살 이상 되는 선수들한테는 요걸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능력치 가감되는 게좀 줄어들기 때문에, 뭐 퍼미터 슈팅 같은 경우에는 예, 카멜로 앤서니한테 달아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슈팅 능력치가 올라갈 테니까. 근데 지금 카멜로가 올 시즌 끝나고 지금 FA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좀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친구 그냥 뉴욕 버리고 다른 팀갈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로열티가 굉장히 낮거든요. 얘가 일단은 카멜로한테 하나 달아주고 다시 포텐셜 올려주는 거를 들어간 밴드한테도 달아주고 포텐셜 올려주는 거, 예, 이거 아까 뽑았던 프랑크, 예, 프랑크 소세지 같은 프랑크 은틀리키나 선수한테도 달아주고 또 누구 달아줄까요? 말링 몽크. 말링 몽크한테 달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말링 몽크한테도 달아주고. 이게 시즌을 진행하면서도 능력치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훈련 때문에 능력치가 오른다는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을 일단은 먼저 키워주시는 게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키워줘봤자 어차피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30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남은 거는 누구한테 쓸까요? 하나 남은 거는 칼코버한테 줄까요? 어차피 칼코버가 지금 능력치가 제일 낮으니까.
갈코버한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하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코스트 이래서 예, VC가 보이죠? 예, VC 쓰는 겁니다. 코스트에. VC 써서 또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제한으로 쓸수 있긴 하지만은 돈질하면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한요 정도만 줘도 차고 넘치거든요. 9개만 해도. 물론 처음에는 9개가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적당히 적당선에서 타협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리빌딩 팀이었는데 구단주가 올 시즌에는 챔피언십 링을 갖고 싶다고 하네요. 환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올 시즌에는 진짜 챔피언 도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찍어주시고 마이애미 히트를 라이벌리로 생각하고 시즌 중에는 지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뭐할수 있으니까 한다. 히트 정도야 뭐 발라주죠 뭐. 컨퍼런스에서 우리 팀이 될수 있으면은 디비전 1위를 차지해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게 플레이오프에서 성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즌 성적 좋게 만들어라. 그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가능하다라고 해주죠. 그리고 팬 관심도를 60 이상 유지해라. 지금 이미 100%죠. 예, 이거는 관리하기 쉬우니까. 예, 알겠다고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네럴 매니저가 선수들 간의 믿음이 중요한데, 선수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안 깨게끔 유지해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당연히, 예,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이 정도만 해주면은, 준비됐냐, 물어보는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대부분 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올 시즌에 성적을 어떻게든 내서 우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실패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된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고, 게임을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을 시원시원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재정적 지원도 크지만 내려가는 재정적 지원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한 시즌을 끝내고 오프시즌 진행하시고 게임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로스터 메뉴를 들어가셔서 각 팀을 어느 정도 수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수정이 내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컴퓨터다 보니까 애가 좀 띨빵하게 로테이션을 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만져서 팀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그걸 또 맞춰서 또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엘 엠비드가 센터 1인데 오카포가 겹치죠. 이러면은 얘를 안 쓴단 말이죠. 오카포를. 그러니까 오카포는 들어가서 물론 이것도 하나의 자기의 룰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 포지션이 있는 친구만 포지션 변환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세컨더리 포지션이 파워포워드니까 파워포워드를 해주고 기존에 원래 있던 센터 포지션을 세컨더리로 내려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팀을 굴려갑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주셔도 게임이 조금 더 할만해진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워포워드가 풍년입니다. 풍년 얘네. 풍년인데 굳이 사리치를 파워포워드로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러면 차라리 스몰 포워드로 포지션 변경을 해주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컨드리 포지션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지금 세컨드리 포지션 스몰 포워드로 바꿔주니까 지금 능력치가 좀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예. 나머지는 뭐 딱히 건들 게 없을 것 같네요. 능력치 높은 애들만 건드려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지금 마빈 윌리엄스가 아마 백업으로 나올 것 같네요. 데론 윌리엄스가 지금 선발로 나올 것 같고. 여기는 딱히 안 건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포지션에 맞게끔 딱딱딱 선수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플스. 플스는 지금 예, 딱 짜져 있네요. 플스도 론도 포인트 가드가 지금 좀 많은 게좀 흥이긴 한데 이 친구들은 지금 세컨드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바꿔줄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거 둘째치고 지금 여기 보시면 파워포워드 이래 돼 있고 밀로티치가 또 파워포워드로 나올 건데 지금 파워포워드가 또 테렌스 존스가 또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또 꼬이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지금 테렌스 존스가 센터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사용을 많이 할것 같거든요, 컴퓨터가. 근데 굳이 뭐 이거는 안 건드려도 될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타지 깁슨을 또 센터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요건 넘어가죠. 캐벌리어스. 여기는 뭐, 예, 손댈 게 없는 팀이죠. 예, 타일러 젤러를 미니멈으로 데리고 왔네요. 거의 센터진을 강화를 많이 했네요. 지금 보니까 센터진을 강화를 많이 하고 올 시즌에도 우승을 노리려고 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욘보가 센터로 들어갈 건데 굳이 알 호퍼드가 센터에 머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알 호퍼드를 예, 파워포워드로 변경해 주면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팀이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비욘보 센터에 호포워드 파워포워드인데 전체적으로 키는 좀 작지만은 굉장히 인사이드가 빡빡해질 것 같네요. 둘다힘 좋은 선수라서. 그리고 예, 이 팀도 뭐 딱히 건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스몰 포워드나 뭐 이런 쪽에 다 제대로 박혀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여기는 지금, 예, 클리퍼스인데, 슈팅가드가 빠지는 바람에 지금 슈팅가드 쓸만한 친구가 없어졌죠. 지금 스몰 포워드로 보그다노비치가 나올 예정이고, 보그다노비치 정도의 선수면은 충분히 괜찮은 선수거든요. 3점 슛도 되는 선수고. 예, 그런데 스몰 포워드 진영보다 지금 슈팅가드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어스틴 리버스를 한번 슈팅가드로 포지션 변경을 해서 쓸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인상이 많이 더럽네요,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 셀틱스 있을 때 유망주로 봤던 친구인데, 예, 슈팅가드로 나오고 요렇게 파이브가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팅가드인 리버스는 자말 크로포드랑 자주 바뀌어가면서 나오겠죠. 근데 포인트 가드가 없네요, 이러면. 뭐 알아서 오스틴 리버스가 포인트 가드랑 슈팅 가드로 올 시즌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즐리스, 예, 마크 가솔이 여전히 중심을 잡고 있고, 아 브랜든 라이트 좋은 선수죠,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센터로 돼 있네요. 이러면은 잘안 나오겠네요. 포워드로 바꿔줍시다. 이러면은 아마 마크 스캇이랑 번갈아서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호크스, 예, 호크스 바이즈모어가 이제는 엄청 컸습니다. 파워포워드가 빠지는 바람에 이 팀이 지금 올 시즌에는 썩 좋은 성적을 보이긴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브랜든 제닝스가 일로 갔네요. 세폴로샤가 있어서 파워포워드가 지금 여기는 비는지라 하워드가 완전 개고생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다른 거뭐 어떻게 만져줄 게 없습니다. 파워포워드 중에 능력치 높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포지션 변경을 해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되고. 일단 호크스가 올 시즌에는 강등권에서 놓을 거라고, 아니 강등이 아니라 이래 하위권에서 놓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히트는 보쉬가 돌아왔네요. 크리스 보쉬. 토론토 있었을 때 그때 사자머리는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마이애미로 가고 나서는 예, 좀 아쉽죠. 여러 가지로 아쉬운 선수입니다. 여기는 팀 자체 구성이 굉장히 좀 그나마 좋은 편이네요. 지금은.
보시도 돌아왔고 인사이드에서 화이트 사이드가 팡팡 내려칠 것이고 예, 주 득점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드라기치랑 보시가 될것 같은데 그 외에는 뭐 무난무난할 것 같습니다. 히트는 예, 호네츠 문제 호네츠죠. 예. 지금 슈팅가드 쓸수 있는 사람만 지금 겹치는 게 엄청나게 많고 예, 이 팀은 지금 파워포워드 진영에 쓸만한 사람이 제프 그린 정도가 파워포워드에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고달라를 파워포워드에 세우기에는 너무 언더사이즈고 하하 뭐 물론 골든스테이츠에 있을 때 스몰 라인업에서는 이고달라가 파포도 보긴 했습니다. 파포에 있던 그린이 센터로 가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그린 제프 그린을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파워포워드로. 원래 있었던 대로 바꿔주고 바꿔주니까 쭉 내려갑니다. 지금 능력치가. 아우 불쌍해 보입니다. 아우 끔찍한 걸본 듯이. 예, 제레미 램이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모르고 제가 나갔네요. 재즈가 오히려 이번 시즌에 1을 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캔바 워커가 이번 시즌 이적을 해서 이 팀에서 아마 에이스 노릇을 할것 같은데요. 팀 구성은 굉장히 좋은데 겹치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네요. 쓸만한 센터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센터만 하나 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딱히 이 팀을 지금 뭐 어떻게 제가 포지션 변환을 해주기도 좀 예, 민망한 상황이고 맞는 선수도 없고요. 데릭 플레이버를 뭐 센터로 바꿔줄 수는 있는데 그럼 파워포워드에 쓸수 있는 선수를 세워야 되는데 파워포워드 쓸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고 이대로 놔두면 뭐 알아서 하겠죠. 가드 게임을 할지. 예, 킹스야말로 요번 드래프트에서 완전 절대자였던 팀이죠. 커즌스랑 해리 자이스 더블 콤비가 빛을 발할 것 같고 루디 게이가 또 스몰 포워드에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팀은 지금 슈터가 없네요. 예, 슈팅 가드가 없고 센터만 지금 왕창실이 많습니다. 5명 가까이 있네요. 예, 여기랑 재즈랑 트레이드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팀다 윈윈이 되기 위해서요. 윌리 컬리스테인 좋은 선수인데, 그리고 저희 팀 닉스죠. 예, 선발 5위는 요대로 가고 백업을 밴더를 일단은 센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센터로 쓰고. 센터로 쓰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가네요. 이 친구를 어떻게든 올 시즌에 좀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고 파출리아하고 네네는 중간에 나중에 트레이드 매물로 쓸 거고요. 일단은 이두 명은 배제하고 밑으로 내릴 예정이고 프랑크 선수 백업으로 쓸 거고 랜돌프가 있으니까 데이빈 리도 트레이드 매물로 쓸 예정이고 카일 코버, 몽크 뭐 이렇게 쓸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팀 코치 라이센스로 좀 만져주고 갈까요? 예, 지금 감독이 바뀌다 보니까 플레이북이 매버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닉스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전술 원래 쓰던 걸 그대로 쓸수 있거든요. 리 칼라일 감독의 특징 중 하나가 벤치 자원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죠. 요거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벤치 뎁스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놔둘 예정이고요. 예, 요 부분도 조금 이따 나중에 설정할 건데 일단은 10명 뎁스에 맞춰서 지금 일단은 시간을 분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드래곤 밴더는 제일 상위권으로 올려놓고, 예, 네네하고 파출리아는 최대한 내려놓습니다. 요 정도 해주시고, 블레소 30분 이상, 에반포니에도 추천은 무조건 30분 이상을 뛰게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올 시즌은 아마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요 세 명은 아마 트레이드 매물로 써가지고 픽을 받아오든지 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저 살펴보죠. 레이커스가 지금 유망주들이 생각보다 능력치가 안 오르고 있네요. 올 시즌에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하겠지만은 잉그램이 작년에 루키 상을 받았는데 능력치가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센터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있는 모즈코프와 외국에서 데려온 보반 마르야노비치라는 세르비아 선수가 센터 진영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권 완전 분위기네요. 그리고 파워포워드에는 레리 낸스 주니어, 예, 줄리어스 랜들하고 레리 낸스 주니어하고 둘다 언더 사이즈인데. 줄리어스 랜들은 실제 게임하는 거 보면은 이 친구는 좀잘클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격도 더럽고 더럽다고 크는 건 아니지만은 잘클것 같은데 사이즈가 언더라서 예 어떻게 클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레디 댄스 주니어나 이런 선수들을 묶어서 괜찮은 센터를 한명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는 건드려줄 거 없을 것 같고요. 매직스로 이적한 폴 밀셰. 금액도 거의 뭐 최고 상위급 돈을 받고 지금 옮기게 됐습니다. 4년 동안 20, 36살까지는 거의 뭐 매년 최고 금액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 돈을 준 이유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팀이 갈리는 느낌이라 가지고 갈린다는 게뭐안 좋은 뜻이 아니라 바뀐다는 뜻이니까요. 에런 고든이 생각보다 못 커준 게 조금 아쉽긴 하겠네요. 그 외에는 지금 에런 고든 외에 슈팅가드로 볼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해존야 선수를 슈팅가드로 좀 바꿔주죠. 원래 슈팅가드에서 키큰 지금 이 선수가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 이 정도 되는 선수가 커버해주면은 잘될것 같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매버릭스로 넘어가고요. 매버릭스 분위기 안 좋네요.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지만은 제이슨 테이덤이라는 유망주가 합류해서 예, 폭발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제이슨 테이덤이 자주 나오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슈팅가드로 포지션을 좀 바꿔서 나오는 게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바꿔주시면은 매튜스랑 자주 나오겠죠.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켈리 올리닉 이 선수가 지금 보스턴에서 예. 매버릭스로 이적을 했네요. 매버릭스가 올 시즌에도 좀 사불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최고로 아끼는 팀중 하나인데 아쉽습니다. 매버릭스랑 매직 둘다 제가 아끼는 팀인데. 그리고 네츠는 올 시즌에 정말 예상 외에 대반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슈팅가드 포지션이 조금 약한 게 흠이긴 한데 슈팅가드로 론더 홀리 제퍼슨이 나올 거라고 만들어주면은 그나마 좀 짜임새 있는 팀이 예, 완성이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요네 명의 론더 홀리 제퍼슨까지 해서 예, 나온다면은 와, 이거 바꿔주니까 70까지 떨어지네요, 레이팅이. 이러면은 차라리 그냥 스몰 포워드 나눈 게
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바꿔줬다가 레이팅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칼 에버릿, 카리스 르 버트 이 친구가 지금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츠의 가장 큰 숙제는 지금 슈팅 가든 것 같습니다. 덴버 너기츠. 이 친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케네스 퍼리드라는 선수고요. 예, 비스트라 불리는 선수죠. 탄력적이고 지금 팀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졌네요, 여기는. 예. 포인트 가드로 1픽까지 거론되던 데니스 스미스가 지금 합류를 했고, 기존에 에마뉴엘 무디아이가 예, 백업으로 나올 예정인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도. 콩고 출신 선수인데, 돈 벌기 위해서 프로에 먼저 뛰어들기 위해 가지고 대학교 진학 안 하고 바로 돈 벌려고 중국까지 갔던 선수라서 정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외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도 꽤 괜찮은 예, 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인디애나 페이서스 작년 돌풍의 주역이기도 하죠. 예, 그것 때문에 티그는 장기 계약까지 이번에 맺게 됐고, 폴 조지하고 기존에 있던 멤버를 그대로 유지시킨 쪽으로 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뉴 올리언스 호네츠. 예, 이팀 같은 경우에는 호네츠가 아니라 펠리컨스로 바뀌었죠. 예, 계속 입에 호네츠라고 붙이는데, 예, 앤서니 데이비스가 주축인 팀이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네요. 예, 슈팅가드에 띄워줄 선수가 딱히 안 보이기 때문에, 에반스를 슈팅가드로 포지션 변경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에반스가 좀 포인트 가드로 시작해서 저돌적인 게임을 즐기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인트 가드 특징이 여기 보시면 플레이메이킹이라는 수치가 있죠. 이게 높다는 게 특징인데 지금 에반스가 플레이메이킹이 포인트 가드만큼 높습니다. 예. 이 친구 실질적으로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포인트 가드를 다쓸수 있는 그런 선수죠. 다재다능한 선수인데 단점이 외곽 슛보다는 이래 드라이브인을 많이 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 점이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단점으로 꼽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센터로 예, 알렉시스 아진시아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 팀도 센터가 문제겠네요, 센터가.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예, 이 팀도 작년하고 거의 같은 로테이션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스탠리 존스가 활약할 수 있게끔 포지션 변경을 해주고 싶은데 예, 마커스 모리스가 파워포워드로 준수한 선수라서 변경 안 하고 그냥 가도 될것 같습니다. 백업으로 또 파워포워드에 예, 아데바요 선수 아까 제가 드래프트 할때 말씀드렸던 그힘 좋은 선수가 이 팀에 가 있기 때문에 예, 잘될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팀도 단점이 지금 센터가 마땅히 괜찮은 선수가 없네요. 그나마 센터가 뭐 드러먼드 말고는 백업으로는 아데바요 선수가 아마 센터를 아마 나올 것 같은데 피스톤스, 토론토 랩터스입니다. 드로잔하고 라우리는 그대로고 발렌슈나스도 그대로 슈팅가드 포지션에 지금 노만 포웨 선수가 성장해서 올라왔는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드로잔을 스몰 포워드로 바꿔서 이 친구를 끄집어내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몰 포워드 진영에도 괜찮은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요두 선수가 있어서 그냥 이대로 유지하게끔 놔둬도 될것 같고요. 파워포워드에 괜찮은 선수를 한명좀 영입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은 드네요. 뭐, 도마레 캐롤을 파워포워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언더사이즈로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팀한테 유리해진다면은, 예, 파워포워드로 변경을 하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네요.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예.
스몰 포워드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하든의 휴스턴 놓겠습니다. 예, 여기도 뭐 거의 뭐 커다란 변화는 없네요. 제임스 하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메이킹이 굉장히 높죠.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수비는 정말 개떡으로 하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어질리티나 디펜시브 능력치가 올라가 있는 게 좀 의외긴 합니다. 슈팅에 관련된 모든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예, 여기도 그냥 이대로 예, 유지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예, 덩칸 은퇴 이후에 보강은 했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중량감이 좀 떨어지죠. 나이도 있다 보니까 능력치도 떨어지고. 레너드가 지금 이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94입니다. 총 능력치 기준으로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90 이상 되는 선수는 슈퍼스타로 분류를 할 만한데요. 굉장히 능력치도 높고 보강도 나름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슈팅가드 포지션에 지금 빠지는 부분을 3명이 지금 메꾸게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놨네요. 허허. 그런데 데니 그린이 있네요. 포인트가드 포지션이 지금 디온테 머레이 말고는 예, 토니 파커 이렇게 2명 말고는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포인트 가드 포지션이 제일 약점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피닉스 선즈. 요번 제일 많이 바뀐 팀 중 하나죠. 예. 리미티드 레인지 보라색 배지를 받고 있네요. 지금 레딕이 지금 1위입니다. 어떻게 된 게. 이 팀도 지금 리빌딩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리빌딩을 한다 해도 예, 선수 포지션을 지금 이거 바꿔주고 싶은데 부커가 주전으로 나올 수 있게 지금 이걸로 봤을 땐 부커 주전 못 나오거든요. 조시 잭슨이 지금 주전으로 나올 예정이고 중복되는 포지션이 너무 많고요. 파워포워드나 센터 쪽에 괜찮은 선수를 한 명 영입했으면 하네요. 저희 팀에서 보내준 선수도 있고 해가지고 문제의 예, 거북이가 있는 예, 러셀 웨스트브룩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입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워포워드가 부족한데 이럴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NS 칸터를 파워포워드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후반전에 나오는 것보다 초반에 나와서 파워포워드로 이렇게 해주면은 예, 인사이드 진도 보강이 되고 외곽에서도 나름대로 추천도 괜찮은 선수들로 되어 있고요. 예, 요 정도만 해줘도 예, 잘 될 것 같네요. 팀버울프스 미네소타네요. 예, 이거는 저번 시즌에 제가 설정을 한번 바꿔줬죠. 마신고타 때문에 파워포워드로 카렌서니를 바꿔줘서 덕분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었죠. 그 점도 굉장한 거고 파워포워드가 여기 넘치네요. 지금 코디 젤러하고 골기쟁하고 예,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부분은 지금 포인트 가드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 던 외에 포인트 가드를 설 수 있는 선수가 타이러스 존슨 밖에 없기 때문에 포틀랜드 블레이저스 트레일 블레이저스인데요. 여기도 릴라드라는 슈퍼 에이스 한 명이 거의 먹여 살리는 팀인데 여기도 포변해 줄 만한 그게 딱히 안 보이네요. 돈을 이상하게 많이 받고 있는 앨런 크램블 선수입니다. 워리어스 여기는 뭐 손댈 게 없죠. 예. 빅포 그대로 존재하고 보고시 다시 친정팀으로 미니멈 계약으로 복귀를 했네요. 예, 모리스 스페이츠도 다시 예, 이거 이래 되면 원래 팀으로 그냥 돌아간 상황인데
일단은 센터 지나고 보강을 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센터가 지금 티아고 스플리터까지 지금 4명이네요. 4명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네이트 로빈슨이 백업 가드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만 봐도 뭐 여전한 이 4명이기 때문에 올 시즌도 우승 후보에 강력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인 워싱턴 위저드죠. 예, 여기는 지금 센터가 2명인데 파워포워드 변경을 해주고 싶은데 서브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변경을 못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미로 존슨이 지금 보스턴에서 지금 여기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스몰 포워드의 기존에 있던 오토 포터를 지켜냈고 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약간 스텝업을 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 살펴봤고요. 지금 순서별로 지금 레이팅 제일 높은 선수는 르브론, 듀란트, 웨스트브룩, 커리, 그 외에 이제 안토니오 데이비스, 아니, 앤서니 데이비스, 카와이 레너드 순인 것 같습니다. 거의 90대 이상 선수가 지금 그래 한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다 15명이 지금 90대네요. 예, 일단 시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방송 쉬고 다시 물 마시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